안녕하세요. 저희는 2015 싹 대동제에 나와 있는 김주현, 강창원입니다. 네, 이곳에 많은 학과들의 부스가 있어요. 어떤 부스가 있죠?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방송, 영화, 제작학과, 그리고 무용과, 뷰티과 등 다양한 학과들이 지금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쪽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안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 씨,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죠? 네, 보시다시피 스타쉬프 강미호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1일 레오 식당에 와 있습니다. 마침 옆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타쉐프님은 아신 것 같고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네, 저는 스타쉐프 강래호 셰프님을 도와서 옆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도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메뉴가 두 개라고 들었어요. 어떤 메뉴가 가장 잘 팔렸나요? 아무래도 연어 컵밥이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연어 컵밥? 네. 맛있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한입 주세요. 어때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싹 본관 휴게실에서 레오 식당이 운영될 예정이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주최한 대동자 예술제까지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리포팅을 맡은 방송 MC 쇼스타과 1, 2학번 장창원, 김주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